안녕하세요. 사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아파트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아파트 전세라면 오늘은 아파트 구축 매물인데요. 앞쪽에 보이는 게 바로 대구 지하철 2호선 이곡역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성서역이 평화타운입니다. 평화타운 여기 아파트 상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건너편에는 여기가 바로 성서 초등학교입니다. 길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건너편에는 성지 중학교, 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주하고 있는 여기 평화타운 아파트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아파트 평수는 47평입니다. 47평 아파트 방이 4칸 구조이고요. 그리고 전망도 시원하게 뚫려있는 아파트라서 직접 실거주자에게는 이만한 매물도 없지 않을까 싶은 매물입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정문인데요. 정문 입구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201동의 11층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일단 여기 내부 제가 들어가서 아파트 구조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동 앞쪽에는 여기 어린이 놀이터가 바로 있고요. 장점은 이 정문 입구, 우리가 아파트 상가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속집이 아니라 아파트 이 상가에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201동이라는 점, 이런 점이 또 장점이라고 설명드리면서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축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 성서의 평화타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이번에 또 다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아주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가 교체가 되어 있는데,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1층으로 올라왔고요. 주인분이 거주하시면서 여기 현관문도 새 걸로 교체하셨네요. 자, 여기 들어서면 이 주인분은 입주할 때부터 여기에 거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쪽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이 아파트를 매매로 내두셨는데, 아마 직접 거주하실 분들을 리모델링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신발장, 이렇게 키 큰 장이 우측에 이렇게 서 있고요. 신발 좀 벗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현재 여기는 이제 강화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로 들어서면 작은 방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 이쪽 방 사이즈 엄청납니다. 평수가 47평이라서 그런지 여기 방이 뭐 안방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바로 거실인데요. 거실에서 보이는 전망 보이십니까? 이 건물 바로 앞쪽에도 101동이 위치해 있지만 동간 거리가 넓어서 이쪽에 뭐 채광이라든지 전망이 답답한 점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여기 보시면 바로 앞쪽에 이곡역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있고요. 안쪽으로는 성서 공단 이어지는 곳입니다. 공단 수요자분들, 뭐 식구수가 많으신 분들은 오늘 매물이 딱 제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빨리 또 눈치채신 분 이미 파악하셨을 텐데, 이 베란다도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보셨고요. 단열을 신경을 써서 샤시, 외부 샤시는 올 교체를 했습니다. KCC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 안쪽에 선반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네요. 아, 양쪽으로 이렇게 선반이 있는 베란다이고요. 이중으로 단열을 해주니 내부의 단열도는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베란다 뭐 필요로 하시면은 확장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실이 이만큼 넓어서 굳이 베란다 확장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이즈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도 주인분이 거주를 하시면서 싱크를 교체를 하셨습니다. 교체하셔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오셨더라고요. 이게 여기 가스레인지 보면 이 주인분 성격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참 반질반질하게 관리도 잘 하셨고, 여기는 세탁실인데요. 여기는 예전 모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샤시도 올 교체를 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주방 창도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창 열어두시고, 그리고 마주하는 쪽에도 창을 열어두시면 맞바람이 칠 것 같아서 딱 시원하게 환기도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또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욕실도 주인분이 올 수리를 하셨어요. 바닥 타일과 벽 타일, 그리고 도기 세면대 등을 다 교체를 하고 천장도 SMC 소재로 교체를 했습니다. 욕실 수리와 전체적인 샤시 교체, 그리고 주방 싱크대 교체가 되어 있는 평화타운 47평형 아파트이고, 여기도 작은 방입니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작은 방 두 개를 보여드렸고, 여기는 방이 네 칸 구조입니다. 네 칸이고 우측에도 방이 하나 있고 좌측에는 안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 안방과 여기 작은 방 이어지는 구조인데, 우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이 거의 뭐 거실 사이즈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실과 안방, 넓은 안방을 하고 있고, 수리를 하시면서 여기 한쪽을 뭐 장을 짜거나, 그리고 한쪽은 뭐 침실 공간을 어떻게 입맛을 입맛대로 꾸미셔도 넓은 안방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아파트가 참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옆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장대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 구조 등이 잘 되어 있어서 좀 감각적인 분의 손길을 타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집 구조를 하고 있는 평화타운인 것 같고요. 안방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작은 방이 연결이 됩니다. 이 방도 드레스룸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은 아기 방으로 쓰기에도 참 좋은 구조입니다. 일단 이 아파트 평화타운 47평형 내용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면적은 157.3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34.97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방향은 남향을 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15층 중 11층입니다. 방수는 4개, 욕실 2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난방은 개별 난방 되고, 상용 승인일 94년 11월 15일날 사용 승인한 아파트이고요, 총 주차 대수는 671대, 세대당 1.15대 주차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매 가격 4억 2천에 매매를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정남향 구조를 하고 있으며, 바로 이곡역, 그리고 아파트 상권 바로 앞동인 앞동에 위치해 있는 오늘 평화타운 47평형 영상을 이렇게 소개시켜 봐 드렸고요. 이 아파트가 궁금하다, 직접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학교 보내기에도 교통도 생활하기도 편리한 아파트였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